네, 김종대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비가 많이 오죠? 엄청나게 오는 모양이에요? 엄청나게 옵니다. 네. 예, 광화문 일대는 아주 아주 먼 하늘에서 물을 들이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그래서 이제 남부 장마가 북부로 오는 거니까 일기예보에 나오고 있었죠. 아니, 과거에도 보면은 하늘에서 비가 많이 오면 하늘이 노하셨나?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노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노하시지 않으면 하늘이 아니지, 지금. 백수성이 노하고 있는데. 그러게 말해요. 예. 자, 오늘 김종대 작두 4탄인데요. 네. 뭘 쓰려고 하십니까, 의원님? 네. 예, 공수처입니다. 공수처? 아, 예. 공수처 우리 편 아니에요? 아, 이게 좀, 그런 줄 알았다가. 네. 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가 바로 이런 케이스다. 정말요? 예. 오. 그동안 뭐 최해병 사건에 대해 나름 수사해왔다. 네. 뭐, 목숨 걸고 하더라. 뭐 이러면서 공수처 사부에서 가끔 터지는 뉴스들 맞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많이 도움을 받아왔죠. 네. 옛날 얘기다. 그거 착각하지 마라. 다 옛날 얘기다. 그 공수처 사람들이 위장했던 거예요? 가면 쓰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제 그 경위를 내가 설명. 그러세요 한번. 네. 자 우선 한 네 번 정도 충격을 받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예요. 네 번요? 네.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는 게 배신당한 거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배신당할 때가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 예,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지난 7월 4일 날 네. 그 저기 공익 제보자가 이종호 녹취 파일을 갖고 공수처를 갔다. 지난이라는 건 언제입니까? 7월 4일. 올해요? 바로 며칠 전. 아, 얼마 전이네요. 7월 4일.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블랙펄 인베스트의 이종호 대표의 네. 그 임성근 로비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그 좀 정황을 드러낼 수 있는 네. 뭐 이야기가 많고 삼부토건 이야기도 나오고 네. 뭐 지금 시중에 문제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이종호 관련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공수처로 들어간 7월 4일 날 아침에 가 보니까. 네. 자기가 알던 원래 사부장하고 이 임성근 사단장 그 배후를 따지던 차성현 제 사부장 검사를 만나게 될 줄 알았는데 본래는 그 사람이었는데 안 보여. 안 보여?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 심태민 검사라고 아 그게 신모 변호사라는 그 사람이군요. 자기를 맞이해가지고 네. 그 검사실로 들어간 거예요. 네. 거기서 그 예. 조사가 아침부터 시작이 됐죠. 7월 4일 날. 예. 그러니까 총 10시간이 걸렸는데 검사와 수사관이 수사의 전 10시간 전 과정에 마지막 그 절차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전부 같이 했어요. 전부. 네. 그랬는데 네. 점심시간인지 휴식시간에 조금 느낌은 이상했어. 그 제보자가. 제보자가 뭐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데 수사관들이 따라 나와 자기들끼리 대화인데 수사관들끼리. 네. 근데 거기서 아 이렇게 압력 넣으면 어떻게 수사하란 얘기요? 할란 말이요? 말란 말이요? 뭐 이런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자기 들으라는 소리 같더라는 거야. 아. 느낌이 영 이상했지. 네. 예.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예. 그리고 이틀인가 지났는데. 네. 한 그 이 법조에 정통한 또 다른 제보자가 이 박정은 대령 변호인단에 연락을 해왔어요. 제보할 게 있다. 그래요? 그분이 법조계에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현직 검사예요. 그래요? 그런데 그 얼마 전에 공수처에서 그 제보자를 조사한 심태민 변호사는 네. 과거 이종호 변호인이다. 도이치 모터스 때. 우와. 주가 조작 때. 그러면서 그걸 알아보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거야. 그 법원 행정처에 뭘 청구해서 신청해서 열람하면 된다. 그 보니까 진짜야. 그 이제 조사받고 이틀 뒤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럼 이종호 변호인한테? 이종호 관련 다 제보한 거야. 다 준 거야. 공익 제보자가. 다 제보한 거야. 그 녹취 파일 플러스 진술까지. 호랑이 아가리에다 그냥. 다 들은 거야 다. 그게 공수처. 그 사람이 공수처 4부에 있는 검사. 예, 심태민 검사. 네. 그랬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수처 사건 배당을 누가 하냐 보면 대부분 차장이 해. 공수처 차장이요? 예, 거기서 주로 사건을 배분하는데 네. 그
차장이 송창진 검사예요. 송창진 검사. 2부장 검사인데 네. 그때 차장이 공석이니까 2부장 검사가 차장 권한대행을 하던 시기예요. 근데 송창진은 또 어떤 인물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여기도 이종호 변호인 출신이야. 도이치 모터스 때. 이게 두 번째 충격이에요. 이게 두 번째. 그러면 사건 매정은 고소한다는데. 그런데 공수처 25명의 검사 중에 그 저기 이종호 변호인 출신은 이 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 둘이 토스를 한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들어봤어. 네가. 그런데 송창진 검사는 네. 그 저기 과거에 윤석열이 대검 중수 1과장 시절에 네. 그 밑에 검사야. 야, 특수부 라인이네. 지금도 라인이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이가 앉아서 다 들었다는 얘기 아니야? 아, 그럴 가능성이 크죠. 이걸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렇죠. 이렇게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네. 하마터면 까맣게 모르고 넘어갈 뻔한 거를 네. 한 제보로 알게 된 거 아니에요. 현직 법조계에 있는 모 검사가 얘기를 해준 거구나. 해줘서 알았지. 그들 세계에서는 다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알았는데 여기 박정훈 변호인만 모르고 있었죠. 모를 수밖에 없었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그러면 사부가 어떻게 된 거냐 지금. 그 지금 최혜병 수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사부에서 최혜병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부장 하는 저 아까 말했던 네. 그 차성량 검사 예. 어디로 갔어? 원래 그 사람이 담당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간 것도 이제 알았어요. 6월 5일자로 네. 승진을 해가지고 공수처 수사기획관으로 뺐어요. 뺐어. 그러니까 이 현업 이 진행되는 수사에는 이제 개입을 못해. 그걸 이제 그 당시 차장 대행을 하고 있던 송창진 부장검사가 했을 가능성이 큰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보가 수장을 날려버린 거지. 승진은 시켰다고 하지만 그래서 공수처의 3인자 수사기획관으로 빼고 사보를 이 부장이 직접 통제하는 이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미리 만들어 놓은 거네요. 네. 최혜병 수사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공익제보자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사건들도 이들이 다? 다 지금 뒤집어 풀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지금까지 공수처가 여러 건을 나름대로 해왔는데 네. 제가 보기엔 전체가 위기야. 처장 왔지. 그다음에 그 2부장 하던 직무대행은 직무대행이 해제되고 지난주에 차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임명됐어요. 네, 새로운 인물이. 그리고 이 부장은 여전히 이제 이 부장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 송창진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부장도 아니야. 옛날 사부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공수처가 아니다는 거지.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엄청난 시간. 근데 거기다가 모든 자료를 다 갖다. 아유. 진술도 다 했다면서 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제보자가 얼마나 굴욕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완전히. 이종호의 그 진실을 밝혀달라고 왔더니 이종호 변호사. 그러니까 네. 부처님 손바닥 아니 아니라 우리나라 법조계는 이종호 손바닥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충격을 받고 네. 지난주에 그 변호인들이 이걸 언론에 제보를 했어요. 언론에다.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이상한 게. 그 뉴스타파인가 잠깐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말씀하세요. 네. 예. 그 저기 언론이 이제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공수처에 취재가 들어갔잖아요. 네. 그랬더니 답변이 뭐예요? 아 그거 제보 내용이 뭔지를 우리는 몰라서 제보를 받고 나서 그 해당 검사가 회피 신청을 했다. 아, 그 사건에 대한 회피 신청을 했다. 신태민 검사가? 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날 다 들었거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그 거기는 다 녹화하지 않습니까? 공수처 같은 경우.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다음에 그 7월 4일 날 이거를 했다 그러지만은 이미 7월 1일에 공익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그 제보자가요. 예, 그래서 4일날 간 거거든요. 네. 그러면 1일날 그 얼마 전에 그 6월 25일날 언론에 공개된 멋진 해변 카톡방. 네. 그 내용 관련자라는 거 다 알고 있고. 관련 제보라는 거, 공익 제보 다 알고 있고. 네. 그날 제가 MBC에 출연해가지고 그 말을 한 기억이 나요. 네. 이번 주에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그 카톡방에 나오는 그 도이치 주범이 관련해서 중요한 제보가 공수처에 들어갈 거다. 그리고 그게 앞으로 사건의 판을 바꿀 거다. 네. 나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7월 1일 아침에. 그리고 7월 4일 날 갔는데 뭘 몰라. 아마도 이 제보가 들어온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고 있었겠지. 이야, 아가리 딱 벌리고 와라 와라 와라. 악어가 이제 물속에서 입 벌리고 들어와라 들어와라. 사냥감이 오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해서 말아먹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충격이. 네, 세 번째 충격. 이제 이게 네 번째인데 이 보도가 나가자 횡설수설하던 이종호가 갑자기 여유를 찾아. 이종호가? 이제부터 자기가 얘기한 VIP는 김건희 여사가 맞다. 아, 그때 그런 거예요? 그 전에 김기환이라고 그랬잖아. 맞다. 근데 다 허풍이다. 이러면서 내가 보기에는 이 공수처에서 저기 뭐냐, 누가 조사했는지를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제보자를 이상한 놈 만드는 거, 미친 놈으로 만드는 이런 무도로 바꿨어요. 아, 프레임을 짜고 있다는 거죠. 에, 에. 그리고 공수처에 내가 먼저 들어가서 조사받겠다. 변호인 통해서 알렸다. 오, 이종호가? 당당해졌어. 오, 당당해졌어. 국회 청문회도 출석하겠다. 갑자기 여유가 있어요. 갑자기. 뭔가 그 공익제보 내용을 다 내가 알고 있다. 뭐. 다 작전이 나온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됐어? 요게 불과 지금 한 열흘 사이에 벌어진 일.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공수처 사고가 아니라 거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 보도를 할 때 공수처에서 나온 녹취록입니다. 공수처 진술입니다. 무슨 뭐 신뢰성, 신빙성을 얻어서 언론에서 보도하고 국민들도 야 그런가 보다. 공수처가 그래도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그래서 남아서 살아서 하는구나. 공수처 검사들 열심히 하는구나. 뭐 공수처 검사들 응원 파이팅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저도 그 얘기 많이 했죠. 그래요. 힘내라.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하고 있다. 그 사람들 인력도 그렇죠. 없고. 근데 여기 이런 야 이거 참. 그래서 내가 보기엔 뒤집기에 들어갔다. 뒤집기에. 근데 이게. 최근에 김건희 그 검찰 명품 백 뒤집기 들어가는 거와 비슷해. 이제는 막 그 저 깜빡 잊고 안 좋다 이러잖아요. 좀 기분 나쁘지 않게 천천히 돌려드리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말한 건 다 소용없어.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관 동원해서 뒤집기 들어가는 건데 이게 공수처가 기로에 놓여있으니까 수사해오던 측하고는 이게 대 혼란에 빠질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 최근에 재밌는 일이 네. 그 이제 법조 기자들이 아니 그거 회피 신청했다는데 제보 다 받은 다음에 회피 신청한 게 아니 이건이다 그러면 조사를 중단하고 회피했어야지 당연하죠. 그런데 다 듣고 먹을 거 다 먹고 회피 신청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렇게 되니까 예. 이 저기. 공수처가 언제 회피 신청을 했는지 시점을 안 밝히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수사팀이 대혼란에 빠지니까 네. 요즘은 법조 기자들한테 공수처 직원들이 깎고는 묻는데요. 공수처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걸 지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래 기자들한테 물어보래. 만약에 가설입니다만 이종호 태도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의원님께서. 공수처가 자기네들을 수사하고 조사한 사실을 가정입니다만 이종호한테 건넸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 검사가 누군지만이라도 그 정보만 샜어도 이종호 태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요? 내용은 둘째치고. 내 변호인이었는데. 나의 주가 조작범에 대해서 변호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그때 자, VIP한테 또 연락을 하겠지. 아, 지금 공수처에서 이렇게 돼 있다. 어. 빨리 막으라. 그러면은 그 진술 내용을 다 몰라도 미루어 짐작이 가고 그 우리 협조자가 공수처에 있을 건데 이렇게 해서 빨리 손 쓰시면 된다. 이럴 수 있죠. 윤석열 특수부 라인이고 또. 그러면 이제 그 내용과 정보를 그들이 받아 먹었다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거고. 아니 공익 제보라는 거는 이 신상도 익명으로 하고 그렇죠. 제보자 신상을 비공개로 하면 적절한 네. 보호를 받고 네. 그 사실 확인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그 입장에서 수사를 일단 해준다는 전제하에서 그렇죠. 공익 제보를 하는 건데 네. 이것이 완전히 그냥 어? 반대가 돼버렸어요. 그거는 웃기는 게 돼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여유만만인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썰어드리는 공수처 제1막인데 네, 아 2막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2막이 있죠. 뭡니까 2막이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네. 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튄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튄 거예요? 최해병권에서는 이렇게 꼬여버렸는데 3부토건이 나와버린 거예요. 3부토건이 나왔죠. 아, 이게 사실은 더 커. 더 커요? 네. 더 커요. 어제 김승원 의원 우리 출연해서 3부토건 얘기를 물어보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지원 사업할 때 국가 예산 10조 원을 초저금리로 그렇죠. 저금리 해주고 그다음에 4천원가를 무상 지원한다 그랬는데 그럼 그것은 3부토건 주식을 부양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내가 어떻게 알아? 아직 질문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하신 거지.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게 왜 큰가를 보면은 네. 이종훈은 내내 3부토건 얘기만 하고 다니고 그다음에 그 카톡방에 멤버 하나가 사업가도 있는데 뭔 사업을 얘기하면 아 그건 3부토건하고 하면 돼. 이런 얘기도 3월에 하고 그래요. 아. 그다음에 골프 모임일 때는 3부 내일 체크하고 이런 말도 하고 네. 그다음에 녹취 파일에도 상당수가 나오거든요. 네. 3부와 관계된 게. 근데 그 3부 내일 체크하고 이게 작년 5월 14일 아닙니까? 그 카톡방이. 네. 근데 5월 17일 날 정부가 발표한 것은 예.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 그 발표인데 네. 정부의 발표인데 내용이 뭐냐면은 대외 경제 그 기금이라는 그 정부 기금이 있어요. 이 기금을 저기 돈을 기금으로 우크라이나를 재건 지원을 돕겠다. 이걸 우크라이나에 빌려줘서. 그게 그럼 젤렌스키 부인하고. 젤렌스키 부인은 그 전날 왔었어요. 전날 왔었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발표한 거예요. 지금 젤렌스키 부인하고 김건희하고 회동했잖아요. 그게 15일. 15일. 그리고 이틀이 지나 17일. 이 재건 지원 사업 내용 발표인데 이게 파격적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뭘 하겠다는 얘기냐 하면은 주로 우크라이나의 댐 건설, 네. 그 다음에 상하 수도 정비, 네. 도로 복구 네. 등 이런 어떤 인프라라고 돼 있거든요. 예. 토목 사업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토목 사업 하는 기업이 많은데, 3부 토건만 여기서 수혜 기업으로 알려져가지고 아예 독주를 해버리거든요. 3부 토건으로 아예 찍었죠. MOU 체결했다고 물은 것 같은데. 네, MOU 체결하고. 그걸 위해서 이 발표가 있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우크라이나를 가요. 그 왜 가요, 거긴? 거기 가서 저 재건 지원 협력하겠다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달엔 대통령이 가죠. 그 다음 달에 대통령이 가나요? 7월에. 7월에 가나? 아, 우크라이나를 급거 방문하지 않습니까? 어디 갔다가? 아, 비밀리에 간 건데 그 원래 전쟁 지역에 들어갈 때는 네. 일정을 공개 안 해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그때 폴란드에서 기차를 타고 우크라이나의 키이우를 간다고. 여기까지는 비밀이고 가서 오픈을 한 거죠. 네. 근데 다른 회의에 참석했다가 갑자기 국내에서 뭐 장만과 뭐 있었는데 그렇게 가버렸어요. 아, 그때 이제 오송 참사. 아, 오송 참사였구나. 네. 아. 그게 가지고 전국에 물난리로 50명 정도 사망했죠. 네. 네. 아주 비극적인 사태가 있었고 예. 최해병 사건도 이제
그 오송 참사가 있고 나서 그 뒤에 벌어진 일이죠. 네, 거긴 경북 예천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남부 지역이 전부 물난리로 아주 뭐큰 재앙이 닥쳤을 때. 그런데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 이제 재건 지원 얘기를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하고 차관을 장기 저리로 공유하겠단 거기서 말도 그게 하거든요. 10억인가 청한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동원하려고 정부가 돈이 어디 있어요, 요즘. 그 수출 이번에 예금 보험 공사 다 동원한다고. 그래요?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됐구만. 그다음에 또 폴란드가 그전 방문국간 거기 무기 수출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무기 수출하는데 폴란드가 돈이 없거든. 그러니까 또 이번에 수출입은행이 자본금을 늘려서 그거 저 폴란드에 돈 꺼준다고. 155mm 그거 이제 포탄 말씀하시는 뭐 거죠? K2 전차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다 우리 돈이야. 국민 세금이야, 다. 미치겠다, 정말. 그걸 폴란드 우크라이나에 빵빵 쏴주고 그 돈으로 저기 그들이 우리 무기를 사고 우리 저 공사를 수주하는 우리 돈 갖고? 거예요.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이거를 뭐 그러니까 적당한 말 없어, 이거? 그러니까 돈을 번다 그랬는데 사실은 돈이 나간 거야. 그돈 갖고 자기네들 사주고, 우리가 초저금리로 차관 대출해주면 그돈 갖고 우리 사고 뭐 그러는 거야, 그렇죠. 도대체? 한 바퀴 돌려. 기업에 돈 주고 싶으면 직접 줘버린 간단하고 효과도 좋은데 한 바퀴 빙 도는 거죠. 자, 거기까지. 그러니까 2막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재건 지원 사업 계획을 젤렌스키하고 합의한다. 그 다음에 3부 토론은 들어가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5월에 재건 지원 사업 발표에서 뛰던 주식이 대통령이 가니까 더 뛰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천장을 뚫어버려요. 그래서 5월에 1,050원 정도 하던 주가가 네. 8월에 5,000원이 훌쩍 넘깁니다. 5배. 5배. 그러면은 3부토건 주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5배 벌지. 그러니까 그 멋진 해병 거기서 내일 3표, 그게 3표 아니라 3부 체크하고 체크해서 사라는 얘기네. 근데 이걸 보세요. 이게 그때 3부가 주가 부양이 얼마나 절실했느냐 하면은 지금 3부는 저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조남호 회장이 아닙니까? 바뀌었어요. 근데 새로 그때 그 저기 새로운 이 경영진이 그 3부 토건을 인수할 때 주식값이 2,000원대였습니다. 근데 인수하고 나서 1,000원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괜히 두배 비싸게 주고 산거 아니야. 그렇죠. 왜 샀는데 떨어지냐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불만이었을 겁니다. 인수 직후에 반토막 났으니까. 그런데 뭔가 이게 저기 뭐냐 그냥 인수인 게 아니고 곧 좋은 게 있을 거다. 뭔가 이런 말이라도 안 믿으면은 이거 사고 나서 뭐 괜히 저기 뭐냐 오히려 평가만 나빠지고 참으로 낭패 아니겠어요? 조남욱 회장이 판 건가요, 그 사람들한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뭔가가 지금 튀어 올라야 돼요. 그런데 뭔가가 있었다니까. 그때부터 얘기가 된 뭔가가 건가, 그럼? 그렇죠. 뭔가가 그 사람들의 있었죠. 정체는 뭐예요? 새로 인수한 사람들은? 그냥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새로 인사한 사람들이 지금 이종호 씨하고 엄청나게 끈끈한 그 저기 새로 인수한 팀에 이종호 씨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3부토건 인수팀에? 네. 너무 잘 알아요. 그 경영진 일가에. 맞아. 그래서 애로 사항까지. 이종호가 그걸 뭐 봐달라 그런 얘기도 녹취록에 나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 아들이죠. 차남. 그런데 그 차남이 라임 사태로 500억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그래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거길 다 캐야 한다. 뭐야 도대체? 그러고 나니까 이종호 씨가 어쨌든 손을 잡고 나서 이후에 주식값이 쭉쭉 올라가 8월에 천장을 뚫어버리니까 마술사네 완전히. 그러다가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거냐면은 사실은 그때 재건 지원 사업이라는 게 허무맹랑한 게 재건 지원은 일단 전쟁이 끝나야 종전이 돼야
그건데. 그 맞네, 맞네.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거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야. 어. 그래서 또 떨어져, 올해 와서는. 3부터건 주식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쯤 그거 정보 수집하고 다니겠지. 언제 전쟁이 끝나나. 이제는 또 이거. 내년에 그 환양연화의 시기를 다시 회복해야 또 3부터건 주식은 또 확 뛰겠네. 그렇죠. 그때 지금 그러니까 언제쯤 사놔라. 또 뛴다. 그때 또 팔아라. 네. 왕창 한다. 뭐 네. 그런 거 사이클이. 그렇죠. 사이클이 있죠. 그리고 지금 뭐 수행 기업이 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가서 뭐 지원하겠다, 뭐 지원하겠다 하도 많이 해놔가지고 이제 수행 기업도 좀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런 데서 이종호 씨의 존재감이 느껴지거든요. 그 사람 뭐 좀 쓸어주세요. 이종호 좀 좀 아유 뭐예요 그 사람 도대체. 아, 그건 이제 이번 주에 청문회가 열리는데 나온다니까. 나온다니까. 제가 그 얘기하는 걸 보고 아주 잘근잘근 썰어드리지 내가. 야. 그럼 이종호는 뭐야? 지금 삼부토건 주식 부양 문제의 의혹이라 그래야겠죠? 일단 지금은 글쎄 어쩌면 정부가 저렇게 치고 나가는 걸 어떻게 냄새를 맡지? 어떻게? 그 다음에 삼부토건은 또 수혜기업이고 이건 뭐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의 김건희 집사잖아요, 그죠?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주가 조작의 컨트롤 타워였잖아요. 그거는 김건희한테 돈을 벌어주는 사람 아니야.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삼부토건 뭐 하면은 자기 혼자 먹나 이종호가 그 고급 정보를 갖고서 누구 돈을 벌게 해줬을 거 아니야. 네. 그게 누구야? 아 얘기 좀 해봐요 언니 내 입으로 얘기해. 근데 자꾸 지금 저기 그 임성근 구명 로비와 관련해서 이제 VIP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오는데 그 김건희 여사를 이종호한테 소개시켜준 사람은 권오수 회장입니다. 권오수? 저기 저기 그 주가 조작. 저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 거기가 그 저 김건희 여사를 소개시켜준 거거든요. 그 도시모터스의 이사로 있었잖아요, 김건희가. 예. 그러니까 이 권오수 회장의 역할을 지금 살펴봐야 돼요. 아, 그래요 또? 예. 직접 이종호가 김건희 여사한테 연락을 안 해도 네. 중간에 권오수라는 메신저가 있을 수도 있고 더 센 네트워크일 수도 있으니까 예. 이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 말이에요. 원님 이게 처음에는 경로였다가 수사 외압이었다가 지난 시간에 여사 게이트라고 그다음 국정문단을 하는데 왜 뭐 이게 있는 거 아니야? 동그라미 글쎄요 그건 뭐 그런데 제가 옛날에 6월 5월 6월에 얼마 있으면 이 사건은 김건희 게이트로 사건의 성격이 재규정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그 공익제보가 된다 뭐 예고는 제가 빠짐없이 다 해드렸거든요. 네. 예. 앞으로는 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뭔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드렸는데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 임성근 로비는 공수처가 아주 말아먹는 바람에 당분간 소강 상태로 갈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저기 공수처가 좀 분발을 해줘야 이 로비설에서 새로운 어떤 우리가 진실을 발견하고 뭐 이런 식인데 네. 제가 보기엔 조금 휘청휘청거리고 어제 당분간 별 성과를 못 낼 것 같거든요. 네. 완전히 망가진 수사기관. 네. 오히려 저기도 특검 받아야 돼. 내가 보기에 공수처도. 나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 국정조사를 받든지. 맞아. 공수처 국정조사 들어가야겠네. 바로 법사위에서. 이제 공수처가 아군인 줄 알았는데 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예. 예. 이거 한번 언젠가 초토화 시켜버려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이 마음껏 그 욕하고 댓글 올리고. 그다음에 저기 저 의혹을 풀어 해체해내야 된다고 이거 여러분들이 다 참여해 주셔야 된다. 공수처를 국정조사해야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박살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저기 뭐냐 그런데 공수처에 제출된 것에 무관하게 그 삼부토건 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건 너무 큰 의혹이거든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국가 또 하나의 양평 고속도로 비슷해요. 비슷해. 유사범한? 유사범이야? 동일범수행 아니야? 전에는 예. 양평의 고속도로 휘게 만들더니 이제 우크라이나 고속도로까지 장악을 했나 봐.
그 세력들이 우크라이나 고속도로 키이우에 이 부분이 남아있는 이 부패한 거죠. 권력은 블랙머니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 역사에서 보시면 다 부패하고 부정한 독재 권력을 항상 블랙머니하고 같이 개를 같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국민을 위한다는 것이냐 어떻게든지 착복하는 거죠. 이권이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그런데 거기에 항상 보면은 브로커들이 있거든. 직접 못 나서거든. 네. 브로커 1, 2, 3이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근데 이제 가벼운 브로커는 떠들고 다니지. 아, 내가 말이지 만났어. 전화 통화했어. 잘 알아, 뭐. 그래서 이 건이 이제 네. 오늘이 수요일인데 이번 주말부터 또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 이제 청문회가 남아 있거든요. 청문회 금요일 청문회에서 네. 아, 이 문제를 어제 김성원 의원하고 통화했을 때 상당히 집중적으로 따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예, 그 얼마나 준비가 돼 있을지. 요즘 민주당이 솔직히 말해서 마음에 안 들어요? 정보력에서는 조금 왜 그래? 좀 떠요. 뭐, 뛰어다녀야지. 뛰어다니고만. 주로 우리가 알려드리는 상황이거든. 보좌관 7, 8명이 되는데 뛰어다녀야 될 거 아니야. 만나고 네. 사람들. 그래서 좀 본인들이 가진 법적 권한을 더 잘 활용하시고. 네. 근데 그 청문회를 보면 여기 청문회에서 뭐가 대단한 게 밝혀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정황은 보인다고. 전번에 그 박균태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이종호란 님 실물이 나오면서 이게 치고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걸 제공해야지. 그렇습니다. 7070 뭐 그 얘기하고 800에 7070 뭐 받으니 여성이 받더라 그러고는 전화가 끊어지더라. 아 참. 그러니까 이... 그때 처음에 800에 7070 나와서 이제 변호 박정근 변호인이 전화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 대통령실이죠. 그런데요 어디세요? 그러니까 아니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 그러니까 놀래서 끊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다시는 전화 통화가 안 됐는데. 그때 딱 전화해서 여사님 지금 그치, 계시죠? 그치. 이렇게 물어봤으면 아이고, 딱 걸리는 건데 정치 경험이 없었구나 변호인들이요. 근데 참 그 상상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아유 그때 김종대 의원님이 전화를 했어야 되는 건데 여보세요 하면서 말이지. 여사님 계십니까? 여사님 제가 신부름하는 사람인데요. 뭐 참 여사님 통화 가능하겠습니까? 뭐 했으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건데. 게임 끝나는 거지. 야.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작두에서 참... 공수처와. 막 터져요. 좀 게릴라식으로 뉴스가 터지기 때문에. 저도 정신이 없어요. 예, 공수처는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 공수처에 대한 지금 댓글창에 올려놓으신 분들, 공수처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우리가 함께 요구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그렇죠. 그 네.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말씀이... 방치하면 완전히 망가지면 죽 서서 개줘요. 공수처 또 언론하고 짜고서 또 핑퐁 치겠네 서로가 다 받아쓰기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래서 약간 좀 이종호에서 나오는 언론이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게 물타기 기사가 물타기 기사가 많이 나와. 그렇죠. 그게 그거였구나. 공수처 발이라 그러면서 말이야. 네. 얘네들이 이제 대마가를 받아먹고서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사실을 오늘 우리 저 김종대 의원께서 오늘 우리 뉴스 코멘트에서 밝혀주셨습니다. 네. 공수처에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우리 법사위원들에게 요구하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삼부토건 끝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아 이제 시작이다. 시작이 알았어. 이제 시작이다. 그다음에 그 임성근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 경찰에서도 일어나잖아요. 아, 그 경무관 사건 그거예요? 경무관 사건 그거예요? 그거 임성근 구하기하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 징계를 받아야 될 그 경찰 고위직이 징계위에 막상 갔더니 불문 징계 안 하는 걸로 누가 구해줬을까 이거 또 걔야? 진짜? 어? 언론 보도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나왔습니다. 임성근이에 또? 아니 이종호. 아 이종호. 임성근이 아니지. 이종호의 정치는 도대체 뭐야? 이거 뭐 최순실보다 더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야 모르겠다. 하여튼 지네들이 공수처에서 뭐 배마가리를 아가마가리를 받아 먹어도 터지는 건 계속 터져요. 못 막어. 못 막아. 알겠습니다. 아 오늘. 오늘 작두 또 다음 주가 있으니까. 예, 다음 주에 또 썰어드려야죠. 예, 이번 주는 아쉽지만 예, 의원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